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와인 인플루언서 원종현이에요. 와인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기초부터 알고 싶어요. 처음에 와인 딸 때 한 바퀴 쭉 그물 내놓고 일단 캡슐을 벗겨주세요. 코크 있는 부분 넣어주는데 가운데 잘 들어가게끔 끝까지 넣어줬으면 중간에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꾹 잡은 다음에 최대한 코크가 위로 나오게끔 그 다음에 이렇게 뽑아주시면 돼요. 와인장에 따를 때는 볼 제일 넓은 부분 그 정도까지 정도만 딴다고 보시면 돼요. 받을 때는 이렇게 받는 것보다 그냥 테이블에 놓거나 고정시켜주는 게 다른 사람들이 와인 따라주기가 편해요. 와인잔은 어디를 잡아야 돼요? 볼 쪽은 잘 안 잡아요. 이 스템 쪽을 잡는 이유는 이쪽을 잡으면 체온에 의해서 와인이 금방 데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. 잔을 잡고 돌리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와인 마실 때 보통 이렇게 스월링을 많이 하는데 좀 공기와의 접촉을 그 최대한 많이 시켜줘서 향의 풍부함을 느끼려고 이렇게 스월링을 해주는데요. 나중에는 뭐 이렇게 들고서도 그냥 이렇게 스월링. 와인 시음 순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 색이나 향이나 맛으로 와인을 마실 때 좀 구분을 해서 마시는데요. 일단 처음에 색을 보면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좀 맑은 편이죠. 좀 자줏빛, 보라 자줏빛 이런 색이라 좀 가볍고 좀 산뜻한 어린 와인이지 않을까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고요. 자, 이제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. 체리나 검은 베리 쪽을 가볍게 먹기 되게 좋은 와인인 것 같아요. 향을 맡았으니까 한번 맛을 볼게요. 맛을 볼 때 그 원샷을 마시고 맛을 느끼는 것처럼 머무르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입안에서 이렇게 계속 호로록한 이유도 비슷하게 그 공기와 좀 접촉을 시켜줘서 맛있는 거와 동시에 향도 좀 같이 느끼면서 먹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. 그리고 입안에서도 좀 와인이 전체적으로 퍼져야 이 와인의 다양함을 그 입안에서 느낄 수가 있어서 아, 이 와인이 이런 와인이구나 좀 느끼면서 먹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방금 맛보신 와인 맛은 어떠세요? 피노누아라는 품종이라서 조금 산미가 있고 좀 과실량이 좀 집중되어 있는 와인. 무게감이 좀 그래도 가벼운 편이라 헤비한 음식만 아니면 웬만큼 다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. 편하게 마시기 좋을 것 같아요. 와인을 그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. 더 즐거운 와인 생활이 될 것 같아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